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와요 부사랑해. 많이들 좋아하고 알고 계시는 그 트로트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가지고 제가 강좌에서 여러 번 언급해 드렸던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활용해서 치는 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얼터네이트 베이스가 뭐냐면 코드의 근음을 1도와 5도를 번갈아 가면서 튕겨주는 주법인데요. 이게 이제 트로트 주법이 쿵짝 쿵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연주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얼터네이트 베이스의 1도, 5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각 코드의 코드 톤을 아셔야 돼요. 코드 구성음. 그 구성음은 제가 이제 코드 톤 이론 강좌에서 몇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강의를 보면서 직접 각 코드별로 그 코드 구성음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곡에 나오는 코드들을 보면 E마이너, B7, 뭐 A마이너, G코드, C코드 이런 코드들이 나오네요. 그러면 각 코드의 1도, 5도는 어떻게 되고 코드 이제 구성음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마이너 같은 경우는 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 파, 솔, 라, 시. 그래서 1도는 미가 되고 5도는 시가 되거든요. 코드라는 것이 1도, 3도, 5도 이렇게 각 코드가 화음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걸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1도부터 3도씩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미가 기준으로. E마이너니까 미가 근음이 되는 거죠. 미부터 3도씩을 다 쌓아 올려서. 그리고 이 곡에 나오는 이제 뭐 B7 코드. 7 코드는 7도까지 쌓아 올리는 거예요. 3도씩을 쌓아서 4개를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코드들이 이루어지는데요. E마이너는 코드 톤이 미, 솔, 시예요. 그래서 1도가 미, 5도가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1도는 6번 줄, 미, 그리고 5도는 시, 여기 5번 줄. 쿵짝, 쿵짝.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밑에 1, 2, 3번 줄을 동시에 위로 튕겨주는 거거든요. 쿵, 쿵짝, 1도, 5도. 그 다음에 이제 B7 코드. B7 코드는 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 3도씩을 쌓아 올리는 거죠. 코드 구성음이 시, 레샵, 파샵, 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도가 시고 5도는 파샵이 되거든요. 그러면 B7에서 시, 5번 줄이죠. 그리고 5도는 파샵. 이 중지를 떼어서 6번 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1도, 5도. 1도, 5도. 5번, 6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D7 코드. D7은 레부터 시작이죠. 레부터 레, 파샵, 라, 도로 이루어지는데요. 1도가 레고 라가 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줄 개방연 레, 5도는 라, 5번 줄 개방연이 되죠. 4번, 5번, 1도, 5도. 그다음 A마이너 코드. A마이너는 라부터 시작을 해서 3도씩을 쌓아 올리는 거죠. 라, 도, 미가 돼요. 1도가 라고 5도는 미가 되는 거죠.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라, 1도, 5번 줄 개방연이 1도고 미는 6번 줄, 미, 6번 줄 개방연이죠. 그 다음 C코드. C코드는 도, 미, 솔로 이루어진 게 C코드죠. 1도가 도, 5도가 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5번 줄, 1도, 솔은 6번 줄이죠. C 코드를 이렇게 2, 4, 5만 잡지 않고 전체 정식으로 6번, 5번 줄까지 다 잡으면 5번, 6번. 그냥 잡은 상태에서 그냥 5번, 6번만 쳐주시면 되죠. 둘 중에 편한 거로 쓰시면 돼요. 1도, 5도, 1도, 5도, 아니면 다 잡고 1도, 5도 그리고 무슨 코드가 나오나? G코드는 솔, 시, 레로 이루어지거든요. 솔을 기준으로 해서 3도씩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솔, 시, 레. 그래서 1도가 솔, 5도가 레가 되죠. 그러면 G코드 잡은 상태에서 솔, 1도, 6번,
내는 4번 주 개방이었어요. 6번, 4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곡에 나오는 코드들은 이마이나 미, 솔, 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도가 미, 5도는 시가 되는 거예요. 6번, 5번, 1도, 5도, B7은 시, 레샵, 파샵, 라로 이루어지고 근음이 1도, 시가 되니까 5번, 5도는 파샵, 5번, 6번, D7 코드. D7은 레, 파샵, 라, 도로 이루어지고 1도가 레, 5도가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1도, 5도. 그 다음 G 코드. G 코드는 솔, 시, 레로 이루어지고 1도가 솔, 레가 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4번, 1도, 5도. 그 다음 A 마이너 코드. A 마이너는 라, 도, 미로 이루어지죠. 1도가 라, 미가 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 1도, 5도. 그 다음 C 코드. C 코드는 도, 미, 솔로 이루어지고 1도가 도, 솔이 5도가 되죠. 그래서 5번, 6번, 도, 솔, 5번, 6번. 정식으로 다 6번, 5번 주까지 다 누르면 그냥 그 상태에서 5번, 6번 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코드톤하고 이제 그 코드톤에서 1도, 5도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직접 노래에 적용을 해보면 한마디에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드가 B7 같은 경우는 두 마디씩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두 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천천히 보면 쳐주시는 건데요. 일단 여기 뭐 슬 피우네 이 부분은 그냥 중간중간에 조금 약간 변형을 준 건데요. 그냥 근음하고 1, 2, 3번 줄 아까 쳤던 걸 그냥 동시에 다 쳐줘서 이렇게 끊어준 거예요. 피우네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거 넣어서 쳐주시면 되는데 그냥 가장 기본으로만 이렇게 1도, 5도 이게 완벽하게 되게 우선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게 완벽하게 다 되신다면 아까 제가 이제 변형주법 말씀을 드렸죠.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이거를 그 두 마디를 한 묶음이 되게 해서 쳐주시는 건데요. 처음에 이마이너에서 쿵짝 쿵짝 이렇게 한 번씩만 쳐줬잖아요. 1도 짝 5도 짝 그런데 여기 이제 1도 칠 때 짜자 두 번으로 쳐주는 거예요. 쿵짜자 쿵짜 1도 짜자 5도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마이너 코드 하나만 잡고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이것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B7 코드도 마찬가지로 잡고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이렇게 A마이너도 쿵짜 쿵짜 쿵짜자 이제 코드만 그 잡고 그 두 마디가 한 마디 연결이 되게 하나로 연결이 되게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에 적용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기본 이렇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직접 본인이 하시다 보면 1도 5도 번갈아가며 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더군다나 이게 똑같은 코드로 한 마디 이제 그 두 마디를 연결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코드가 또 바뀌잖아요. 마디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악보에서 두 번째, 네 번째 마디를 쿵짜자 쿵짝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적용해서 치는 거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